어깨가 들썩들썩 신바람 절로 나는 오늘의 주인공. 어머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좋아하는 8살 모태윤입니다. 춤에 살다 춤에 죽는다. 댄스 연계 8살 모태윤 양. 어리다고 야보면 큰 걷어친다. 절떠이던 동작에 크죠 기막힌 리듬감. 태윤이 참 잘했어요. 잘 추는 것뿐이야. 태윤이에게 뭔가 특별한 게 더 있다는데. 표현력이 되게 남다르죠. 왜냐면은 그 가사 내용을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댄스팀 최연소 막내로 활동. 작년엔 국내 K-POP 댄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연계성을 톡톡히 인정받았다고. 그렇다면 댄스 연계의 일상생활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춤생 춤사 태윤이답게 집에서도 온통 춤선매경. 집에서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태윤이의 주특기는 바로 방송 댄스. 포인트 안무를 여러 그럼 콕콕 집어낸다고. 엄마 이거 들어주세요. 뭐? 등글. 육아 및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손님을 위해서라면 패밀리 PC도 척척. 하루에도 수십 번 춤 영상을 틀어달라 하는 손녀 덕에 할머니는 때아린 특기훈련. 아우 태윤아 할머니 가라파. 장모님 이거 다 할아버지한테 오라. 할아버지 이리 나오세요. 얼른 빨리. 손녀 사랑은 함께 나눠야지. 야. 춤바람 난 손녀를 보니께 할아버지 미소가 절로. 아파 아파. 틀어주고 나면 진짜 팔이 아프고. 그런데 또 아기를 보면 춤추는 아기를 보면 행복하고 그것도 장하고 또 예쁘고. 방학을 맞아 영상을 찾아보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는데 다양한 춤에 도전한 태윤이. 절도와 파워가 생명인 걸그룹 댄스는 물론 선배의 마스코트 표정 연기까지 그야말로 완벽하다. 어렵긴 한데 연습하다 보니까 5시부터 한 2시 1시간 하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다면 태윤이가 태어나기도 전 2007년도 히트곡인 요청도 가능할까? 이 춤 춰줄 수 있어요? 당황한 표정도 잠시 한참 동안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어째? 잘 될 것 같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째 대답을 심창에 했다만 아저씨가 보기에 신통치가 않은데. 탄탄히 절로 나오는 기량. 우와! 소녀시대 넘긴 척하겠다!